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성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NDMS입니다. NDMS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최근 지진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이슈가 많은 관계로 관련해서 키워드를 가져가는 차원에서 일단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워낙에 이번 학기에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1교시나 2교시용으로 나왔을 때몇 가지 특화된 키워드를 가져가셔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오브젝트들의 차별화를 준비를 하고 계실 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준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난관리 전담 기반인 그 소방관제청에서 구축하고 활용 중인 범국가적인 재난통신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 복구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정보들을 정보화해서 대국민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전국 단위의 정보, 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할수 있고, 재난정보를 통합해서 단일화된 상황 전파 체계를 제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NDMS를 물어봤을 때 상상으로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좀더 거기에 특화된 용어들을 활용해서 답안을 쓰셔야 채점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NDMS에 대해서 이미지를 보시게 될때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이 개념들입니다.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이제 이 그대로 그리긴 어렵고, 가운데 NDMS라는 시스템을 두고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주체를 두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오가는 정보를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관기관은 지금 나와 있는 최신 정보에서는 아직까지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옛날 그런 기관 명칭이 있는데, 새로운 명칭으로 바꿔서 그냥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나 산림청이나 국토교통부나 이런 관련된 유관기관들에서 NDMS를 통한 재난정보를 받아서 이런 그 정보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런 또 재난정보를 국민안전처에서 받아 간다는 점, 사용자 그룹을 봤을 때 국민들에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지자체와 그리고 정책 담당관에게 정책 정보를 준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가는 모습, 그리고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NDMS 내부적으로 포함이 되는 모든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을 간략하게 개념도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NDMS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국가적인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들게 됐습니다. 또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정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건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주제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은 지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요. 주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재난 관련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고, 갭이 있었거든요. 시간적인 갭을 모바일을 활용해서 실시간 처리를 하자는 것, 그리고 개별 상황 관리 시스템을 전자지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관리, 통합을 하자는 것, 여러 개 사이트를 하나의 포털로 통합하자는 것,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공통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잊지 말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시면서 조금 차별화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상황관리 시스템 얘기를 하시면서 전자지도 기반의 이런 이야기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구성과 기술을 먼저 보게 되면 구분은 중앙, 시도, 시군구로 했는데,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12가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구분을 하자면 재난을 감지하고 상황을 전파하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업무 지원을 하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감지에서 두 가지, 상황 전파에서
총 4가지, 그 중에서 3가지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머지 그 시스템이 재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발표 자료는 가급적이면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도에서는 관련해서 재난 시스템이 있고, 시군구에서도 재난 시스템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이 12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스템별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을 감지하는 재난 공동 활용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정보의 실시간 연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고, 영상정보 통합 연계 같은 경우에는 CCTV를 표준화했다라는 특이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전파에서는 보시게 되면 3가지 대국민과 그리고 하나의 정부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3가지 정부기관과 하나의, 대국민과 하나의 정부기관입니다. 상하전파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실시간 전파의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난 시마다 받으시는 문자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서비스. 이것은 기지국의 셀 내에 휴대폰 사용자로부터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좀더 특화돼 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같은데 NDMS를 그냥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국가재난정보센터일 겁니다. 요 URL이고요.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 가지 사이트로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통합 포털로 통합시켰다. 포털 사이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디딤돌 앱 같은 키워드를 써주시면서 이것은 포털 앱이다. 통합과 연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써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난 문제가 나와서 키워드로 차별화를 하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써주시고 싶으실 때는 국가재난정보센터라는 포털 사이트와 안전 디딤돌 앱이라는 포털 앱이 있다. 이런 내용들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CCTV 연계라든가 셀 내에 문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특화된 내용들을 써주셔서 차별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모두 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시스템의 목적, 개선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통합 구축, 실시간, 모바일, 전자지도 기반의 상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중복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재난을 감지하고 상황을 전파했다면, 재난 상황에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들입니다. 중앙재난관리 시스템에서는 정보화하고 자동화하는 내용이 있고, 표준행동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재난관리의 프로세스 4단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초등 대응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풍수해 보험 업무 지원 서비스. 지금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앞에서 재난을 감지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것과 다르게 업무를 지원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풍수해로부터 관련돼서 보험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재해 상황 분석 판단 시스템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DB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호물자 통합관리 시스템은 구호물자들을 확보하고 보관하고 이런 것들을 접수 배분하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자체를 하나하나 외우시기 어렵더라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심으로써 혹시나 답안지에 쓰실 때좀더 특화되고 차별화된 내용을 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